안녕하세요. 구례여행 4편입니다. 4편 영상에서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례 오산 꼭대기 바위 절벽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구례 섬진강과 평야 그리고 웅장한 지리산이 한눈에 조망되는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사성암과 사성암을 내려와 섬진강 건너편 섬진강을 끼고 산책하기 좋은 섬진강 대나무 숲길. 대나무 숲길을 나오면 오산과 섬진강 뷰가 멋진 거대한 규모의 카페 라플라타,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걸어보는 대나무 숲길 야경, 그리고 섬진강이 다슬기로 유명해서 현지인이 많이 가는 다슬기 수제비 맛집을 보여드립니다. 사성암은 구례 오산 꼭대기에 위치한 명승지로서 544년에 구례 화엄사를 창건하신 인도 출신 영기조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며 4명의 고승인 원효, 도성국사, 진각, 의상이 수도하였다고 하여 사성암이라 불린다고 해요. 오산은 해발 530m로 높지 않지만 바위와 절벽이 멋지고 사성암이 오산 바위 절벽 사이에 세워져 독특하고 신비로운데 높이 20m의 암벽에 세워진 약사전을 오르는 내내 절벽을 끼고 돌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약사 열애 부처님을 신 약사 유리 광정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례의 섬진강과 마을 그리고 웅장한 지리산 전망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곳 마의 열애 입상은 원효대사가 선정에 들어 손톱으로 새겼다고 전해지며 사성암의 주불전입니다. 사전에서 내려와 소원바위를 향해 오르면 또 돌계단과 암벽이 쭉 이어져 힘은 들지만 멋진 바위를 보는 기분이 좋아요. 바위와 절벽이 멋지고 섬진강과 구례마을 그리고 웅장한 지리산봉들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빼어난 경관은 역시 4대 고승이 머물 정도의 신비로운 사성암이에요. 오산 사성암을 내려와 섬진강을 건너 대나무 피톤치드 받으며 산책하기 좋은 대나무 숲길 왕복 1.2km를 걸어봤어요. 섬진강은 고운 모래로 유명했는데 일제 때 사금 채취로 강변 모래가 유실되자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대나무를 심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힐링 공간이 되었어요. 섬진강을 따라 걷다 보면 사성암이 있는 오산의 멋진 전망까지 보게 됩니다. 섬진강변엔 4월이면 노란 유채꽃길까지 걸을 수 있는데 유채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섬진강을 걷다 보면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나무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멋져요. 여유롭게 20분 정도 걷다 보니 대나무 숲길이 끝나고 규모가 큰 카페가 나타납니다. 규모도 크고 실내도 호화로운 카페 라플라타에서 커피를 마시며 섬진강과 오산의 환상적인 뷰를 감상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나와 어두워졌을 때 다시 한번 대나무 숲길의 야경에 끌리게 되었어요. 조명이 마치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듯 반짝이고 운치 있는 달 조명은 사진 찍는 핫스팟일 듯해요. 섬진강은 다슬기가 유명하니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다슬기 수제비 맛집에 들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